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엔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존경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면대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여보 존경해라고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내 생각은 안 그렇다고 해도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보 존경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숙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들이 제공해 줍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함은 물론이며 부모님들의 권위 앞에 항상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종교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인구의 고령화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령화의 진행과 반비례하여 출생률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출생률은 낮은 반면 어린이들이 교회에 남는 비율은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존중되어야 할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하는데 어떤 분들은 돈을 내면서 일을 했고 어떤 분들은 돈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돈을 내며 일하는 분들은 일찍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고 작업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은 현장에 도착해서도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 일을 시작하고 작업시간이 종료되기 30분 전부터 연장을 챙기며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린 교인들과 현장 인부들의 차이였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주님의 일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도 신앙생활의 연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주일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신 신성한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에베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회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일터는 넷째 계명 곧 안식일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하며 시간을 지키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근무 시간 이전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퇴근하여 최선을 다하며 종이 한 장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재산으로 알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언받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고 가족의 생계수단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지기 역할을 맡기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큰 실수를 저질러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병사를 향해 왕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겨우 들릴까 말까 한 작은 음성으로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병사에게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불리려면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바꾸든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학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청지기 대회 강사로 인도네시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사 일행이 스노클링을 즐겼습니다. 가는 길에 열대어들이 가득한 수조를 보았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뒤에서 또 다른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그 소리에 갑자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면서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하늘나라에는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을 위해 생명체를 살육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읽으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죄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은 예수께서 우리 편에 서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성경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음식으로 되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음식이기에 다행입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먹기 위해서는 피와 지방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 식당이나 항공기에서 제공하는 코셔 밀 외에는 피와 기름을 제거하고 조리하는 식당을 찾기 어렵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의학적인 이유는 넉넉하지만 의학적인 설명 이전에 사람을 직접 지으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큰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